자, 오늘서부터는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 하고, 그 논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우선, 논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객관식 문제를 주관식 하거나 논술화 시킨 거예요. 아니면은 행정고시 문제. 아니면은, 7급 구급공무원 교육학 시험 문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논술 어떻게 준비할 것이라고 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 거기 다 있어요. 객관식 시험과 교육학 논술의 관계다. 아, 이 객관식 시험은 그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죠. 거의 뭐, 몇만 문제 될 거야, 아마. 그런데 우리 교육학 논술은요, 기껏 해봤자 한 30문항? 여태까지. 그러니까는 2014년도서부터 했으면 2014, 5, 6, 7, 8, 9. 그죠? 6. 6, 4, 24. 뭐, 5, 5 문제 한다래도 5, 6, 30, 30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출제 원칙이 뭐냐면요. 전년도 문제를 반드시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년도 문제나 그 이전의 문제. 그걸 반드시 가져가요. 이걸 가져가는 이유는 문항 난이도를 고려하기 위해서 그래요. 문항 난이도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첫 번째가 그래요. 난이도를 고려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연히 시험 문제를 뭐를 내야 될 것인가? 출제 문항을 고려하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객관식 시험 문제를 끄집어냈느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물론 이두 가지가 똑같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들어내는 거지만은 이 객관식 시험 자체는 교육학 내용 중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시험 문제 낸 거란 말이죠. 물론 제가 확인하면서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철저하게 봐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로 제가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 출제 근거가, 우선 행정고시. 이게 소위 말해서 5급이죠, 5급. 행정고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고시 문제를. 그런데, 왜 이거를 꼭 해야 되냐군요. 얘네들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내요. 철저하게. 근데 이걸 공부하는 애들은 이걸 잘안 봅니다.
바보 같은 놈들이에요. 진짜 또라이 같은 놈들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또 요걸 바탕으로 해서 1, 2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또 시험 문제를 낸다는 점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내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시험 문제 출제한 것을 1년 후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임용 객관식 문제죠. 임용 객관식 문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교육학 시험 문제예요. 근데 이것 또한 이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선 제가 이제 특이한 것만 뽑아내지 이걸 위주로 가지는 않아요. 특이한 것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학에서 한두 문제뿐이 안 나왔다다 뭐 이런 문제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은 여러분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건 이제 저만의 아직까지 논지일 뿐이고 그러면 논거를 이제 대야 된단 말이에요. 논술을 할 때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논지 논거의 문제 이게 내용의 이제 내용과 형식 문제가 있는데 내용이 5점이면 형식이 15점 정도가 되는 거고 내용이 4점이면 이게 이제 16점이 돼요. 아이고 미안. 요게 15점이면은 요거 5점 정도가 되겠고 요게 16점이면은 요게 이제 4점 정도로 나와요. 실제로 우리는 교육학 논술이기 때문에 여기가 교육학이고요. 여기가 논술입니다. 근데 진짜 이제 제가 속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똘끼 있는 강사들은 이걸 강조합니다. 이걸.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무슨 서론을 어떻게 쓰고 본론이 당연히 이거야. 결론 어떻게 쓰고 오탈자 잡아주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형식이 이렇게 오든 자 서론, 본론, 결론 서본결 해주는 것 자체가 1점이야. 1점. 표현력 하는 거 있어. 표현력. 이거 주술관계 보는 거거든. 주어와 수로관계.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어 문장을 짧게 쓰라는 거야. 짧게. 이 주술관계 보는 거 대략 1점이야. 그러니까는 당신의 고양이가 주무시고 있습니다. 이거 주술관계가 잘못된 거지. 고양이가 주어고 주무십니다가 수로인데 어떻게 고양이가 주무십니까? 주무시는 주체는 사람이어야지. 그게 존칭이잖아. 이거 윗사람한테로나 쓰는 거지. 그렇게 잘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터넷 용어로 사용한다든가 쓴다든가 말을 줄여서 쓴다든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잘못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거 문제 있어요.
이거 1점이에요, 1점. 그 다음에 대주제 있어요, 대주제. 대주제와 반드시 연결됐느냐? 그걸 봐요. 이 대주제와 연결된 걸 1점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는 결국 서본결, 즉 간단해. 그냥 서론 쭉 쓰고 여기서 끝나고 본론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 끝내고 결론 이렇게 이것만 맞춰주면 그냥 1점 준다니까? 안 읽어봐, 잘. 보기만 해도 벌써 탁알수 있거든. 그래서 서본결 맞춰주면 돼. 표현력은, 이제 표현력 여기서 이제 읽어봐야지. 그러니까 어차피 읽어보긴 읽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서론 어떻게 쓸 것인가, 결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육학 논술이니까 이 교육학에 초점 맞추고 논술은 5점이나 4점밖에 안 된다. 이해가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첨삭 한두 번만 받으면 되는데 수강생들을 꼬시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첨삭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그냥 첨삭에 얽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만 서론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만 얘기해 주면은 그냥 쓸수 있는 거라니까.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또? 그또 또라이 강사들 또한 사람은요. 서론은 제일 먼저 첫 문장을 외우더라. 아니, 서론은 왜 어떻게 첫 문장을 외우두나? 왜? 주제가 다 다른데. 그래서 뭐 외울 때뭐 교수의 질은 뭐를 결정한다. 학습 방법을 결정한다. 그렇게 써. 아, 그러면은 첫 문장이 그러면은 뒤에 문장은 교수의 질이 어떻기 때문에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시험 문제는 아니거든, 그게. 그러니까 진짜 말 같지 않은 글을 쓰는 거예요. 틀이 어딨나? 그 틀을 자꾸만 강조해. 제가 열받는 건 바로 그겁니다. 논술의 틀은 서론 본론 결론이지. 내용을 외워서 그 틀을 쓴다, 틀이 맞춰진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아주 개탄할 정도입니다. 논술의 논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래요. 논술은요,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 논문 쓰는 게 아니라 논술이야, 논술. 저는 석사기 논술도요, 아니, 석사기 논술이래. 석사기 논문도요, 우리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는 논문이 표 그래프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쭉 쓰는 거야. 이거로, 앞뒤 페이지, 교육대학원하고 또 틀려. 우리 일반 대학원. 이거 앞뒤 페이지로 한 150페이지 돼요. 석사기 논문만. 박사기 논문 한 350페이지 되고요. 그럴 때 서론이 대단히 중요해. 결론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영어로 이제 앱스트랙까지 하잖아요. 그건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그런 것도 못 해본 사람들이라고 나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일반 대학원하고 특수대학원은 분명하게 다른 거거든. 엄청나게 다른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논술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현이에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야, 뭐가 필요하니? 이론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 이걸 정립하기 위한 이론이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자, 2015 개정교육과정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몇 가지 나온 거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백워드 커리큘럼이에요. 백워드 커리큘럼이 기본이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백워드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는 타일러라는 타일러. 그러니까 벌써 타일러가 시험 문제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브루노라고요, 브루노. 그래서 브루노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으로 한 번 시험에 나왔다고요. 그런데 자, 이게 두 번 나왔는데 타일러에서 아직 안 나온 게 하나 뭐가 있어요? 목표가 아직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백워드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목표를 세우는 데 있었어요. 이해 수준이라고.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는 거지. 이런 걸좀 봐달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이게 뭐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이게. 크게 봤을 때 뭐예요? 구성주의라고요, 구성주의. 그러니까 구성주의는 지금 해마다 시험 문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번 정도 이제 등장한 거죠, 구성주의. 이거 외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실존주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아직 시험 문제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시험 문제 등장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는요, 네 번째로는요, 추이를 보자는 거예요, 추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그 추이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럼 자, 봅시다. 일단, 2014학년도인가? 2014학년도에 학습 조직이 나왔나요? 학습 조직이 나왔어. 몇 년도인지 학습 조직이 나왔는데, 2015년도에 나왔나요? 여기도 있고, 거기 2015년으로 돼 있나요? 몇 페이지? 3페이지. 2010학년도 교육학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객관식 기출 문제 해놓고 이번에 2010학년도 교육학 기출 정시 문제 해서 네 번째가 이제 학습 조직의 구축의 원리네요. 그죠? 그럼 봐봐요. 이 추이를 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거 학습 조직인데 학습 조직의 핵심은 변혁적 지도성이야. 그래서 이거 제가 작년에 이제 얘기했던 거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 보문대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 인강이 다 찍히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아. 왜? 저 인강 뒤져보질 못하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모두 적중시키고 모두 적중,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 여기 수업 듣는 선생님 한분 계셔. 그 친구분 두 분이 다 합격했는데 시험장에 가니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나 어쨌든 변혁적 지도성이 시험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것이 이 학습 조직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오케이. 자생적 조직이라는 거지. 즉, 비공식적 조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16학년도인가요? 이때 비공식 조직이 시험에 나왔다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뭐라고 그랬느냐? 자, 그러면 2019학년도에 뭐 나오겠느냐?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뭐 나올 것인가? 하고 퀘스천 마크까지 써놨어. 편협적 지도성이 시험에 나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그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온 것 중에서도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타일러 보란 말이에요, 타일러. 타일러 같은 경우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먼저 목표를 세우고 나서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이것을 조직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평가하잖아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거 나왔나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목표 설정이야. 이게 남았다는 거지. 그래서 목표 설정 자원 다섯 가지 아니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와. 그럼 3점짜리야. 그래서 3점짜리면은 다섯 문제면 3, 5, 15가 되는 거고, 이거 뭐 16점으로 될 수도 있어. 3점짜리고 어떤 거, 4점짜리고 어떤 거, 막 이렇게 나가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왜? 평가를 해마다 나오는 건데, 뭐. 이해가죠? 그래서 그 추이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한테로 제가, 매주 30분 정도에 걸쳐서 교육학 논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우선, 1페이지 보세요. 논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1페이지. 객관식 시험과 교육학 논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4학년도 교육학 기출문제 정시를 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다섯 문제가 나왔어요. 잠재적 교육과정, 문화실조, 협동학습.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게 협동학습인데 뭐. 그다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또 강조하는 게 뭐야? 토의 토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의 학습이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다고. 토의 토론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거야, 아마 제가. 제가 페북에다가 전그 교육부 장관 김상곤 교육부 장관하고 같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게 이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이제 모여서 세미나 하고 이제 저녁 먹고 같이 이제 사진 한장 이제 찍었어. 둘이. 그걸 이제 사진 올렸어. 올려서 혁신 교육에 대해서 이제 썼더니 뭐 비판이 상당하게 들어오더구만. 혁신 교육 실패한 거 아닌가요? 혁신 교육은 혁신이란 뭔가? 가죽 혁자에다가 새로운 신자야. 가죽을 벗겨내서 새롭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야. 혁신은, 그래서 뭐이 사람은 뭐 어떤 무슨 사회주의, 뭐 서울대 뭐 교수였나? 그러면서 뭐 사회주의를 강의했고, 에이, 그거하고 그래서 그랬어. 논점을 지금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논점을 잘못 보셨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회주의하고 혁신교육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근데 왜 사회주의를 하면서 이제
그분을 막 내려 깎으려고 하는 거야. 논점에서 어긋나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그 나중에 이제 잘못했다고 SNS에다 올리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올리더라고요. 혁신교육은요, 사실상은, 좋은 거예요.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꿈이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안 키워준다니까 왜?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끼를 발산을 못해. 요즘 애들 얼마나 다양한 끼를 발산합니까?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끼 발산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했을 거야. 흥도 많고 나가서 막 뛰어놀고 그냥 애들 앞에서 막뭐 진짜 아니면 쇼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공부나 하라고 그러고 부모님들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그 끼를 죽여.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자기 역량이 개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015 개정교과정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줘서 그들의 핵심 역량, 6대 역량을 길러주고자 한 거다.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좀더 제대로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차이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십시오. 그렇게 올렸어.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그분이 더 이상 얘기가 없는데, 어쨌든, 2015 개정교육과정은 제가 계속 나오면서 그 연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왜? 어쨌든 여러분들 이 교육과정은 전국적으로 다 끌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거를 교육과정을 내세우기 위해서 교수들은 반드시 뭐야? 이론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 즉, 2015 개정교육과정 좋다? 논지. 그 논지에 대한 증거, 논거. 그걸 이론으로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이론을 철저히 알아두라는 거지. 빤에 거기서 다 나온 거야. 근데 교육학 선생님들은 그거 몰라. 진짜 몰라. 2015 개정교육과정 말로만 얘기하지. 그거 공부 안 해. 진짜로. 그냥 아직 입안에 혀지. 그냥 혓바닥 돌려가면서 애들, 사람들 그냥 귀, 그냥 현혹하게 만들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은 또, 교육학 선생님들 잘 가르치시죠. 그 다음에, 거기 형성평가가 나왔어. 여봐봐요. 형성평가는 시험 문제 두 번이나 나왔어.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게 뭔데? 형성평가야. 괜히 형성평가가 나와? 그러다 보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뭐라고 또 표현을 하기 시작하느냐? 결과 중심의 평가보다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자꾸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시험에 나올 만하니까 나오는 거야. 누누이 얘기하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과 거리가 멀진 않습니다. 당연히 교사의 지도성 활용도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요. 결국은 그 루소가 그래서 중요하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루소의 에밀의 1, 2, 3권이 에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밀 내용에서 1편에서 나오는 거 있어. 성선설에 대해서, 성악설에 대해서, 성선설에 대해서 나오는 거 있어.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교사가 뭐가 되는 거야? 안내자 조력자가 되는 거야. 이걸 구성지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스캐폴더가 되는 거잖아. 진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내가 또 교주 같다, 그죠?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그래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공부를, 2015 개정교육과정은 아주 별개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응용력이 떨어져. 응용력이. 루소가 뜩 나오면서 결국 뭐라고 얘기해? 소극적 교육관과 적극적 교육관이 있는데 이 소극적 교육관이 루소가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끝난다고. 이걸 갖다가 지도성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안내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오늘날 서번트거든. 섬김으로서의 지도성 이런 거거든. 서번트 지도성이라 그래. 근데 어쨌든 구성주의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 스캐폴더가 되는 거잖아.
교사가 학습자를 도와주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바로 이제 구성주의에서 스캐폴드는 뭐야? 자기보다 나은 동료 학습자가 리더가 되는 거잖아. 이해가죠? 자, 그래서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잠재적 교육 과정이 시험에 안 나오냐? 잠재적 교육 과정이 시험에 나왔다니까.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잠재적 교육 과정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어. 왜? 꿈각기를 키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표면적 교육 과정은 결국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표면적 교육 과정은요, 진도야, 진도. 그냥 그 교과 중심으로 진도하는 거잖아. 그래서 잠재적 교육 과정이 뭐 시험에 뭐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교육과정은 그래서 2012년 중등교육과정에서, 쭉 나왔고요. 2014년도 맨 밑에 봐봐요. 2페이지에. 2014년도 교육학 기출문제에서 행동중심이 상위가 수시야, 수시. 이때는 교사들이 많이 부족해서 수시로 뽑았어. 아, 이때 시험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응? 수시가 어렵다고요? 아, 시험 어려웠어도 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뭐, 시험이 어렵게, 이런 얘기 하지 마. 어려웠어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 알았죠? 자. 다음은 A고등학교의 최교사가 작성한 성찰 일지의 일부이다. 이 일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강조는 그거야. 이 성찰, 반성적 사고 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 시험 문제 어떻게 하냐면, 영교과 얘기를 해줬어. 영교과에서 반성적 일지, 반성적 사고를 해야 된다고. 영교과에서, 전월 쓰기라는 것이 있다고. 전월 쓰기는 바로, 반성일지야, 반성일지.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이 되는 거야, 이게.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월 쓰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분명히 그랬어. 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 전월 쓰기. 두 번째, 근데 이 전월 쓰기는 영교관 특히 잘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장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월 쓰기하고 자기 장악을 하는 거야. 이 전월 쓰기는 결국 뭐야? Reflective thought, 다시 말해서 반성적 사고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얘기했을 때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라. 이게 대주제가 되는 거거든 이제. 이제 대주제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청소년 비행이론에서 두 가지만 선택해 설명하고 철수의 학교 생활을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 기법 두 가지 관점. 즉 행동주의 상담, 인간중심 상담. 그래서 인간중심 상담은 여러분들 루소 있죠. 루소의 에밀, 성선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최교사가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한 두 가지 방안. 학문중심 교육과정. 이건 이제 브루노죠. 그 다음에 장학활동. 이제 자기장학이 돼야 되겠지 뭐. 왜냐면 성찰일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야. 기출문제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교육학 시험 문제가 이 기출 문제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로 해드린 거니까는 이제 향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실현하고 그 추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론 어떻게 쓸 것인가, 결론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게 얘기해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서 다음 주에 이건 이제 잊지 말고 가져오셔야 돼요. 글이 이렇게
지렁이처럼 안 되려면은 무슨 말이냐? 서론은 여기다 써놓고 본론 이렇게 오고 결론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어? 서론 여기다 썼으면은 그에 대한 본론 이렇게 되고 결론 이렇게 돼야 되잖아. 한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론은 이렇게 썼는데 막 본론에 가서 또 다른 내용 막 쓰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개요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그 개요 작성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개요 작성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는 여러분들 숙제는 2019년도, 18학년도, 17학년도 요 세 개만 여기에 맞춰서 개요를 한번 작성해 와보세요. 오케이? 그게 숙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 일부러 16, 15, 14 뭐 이건 다 해놨으니까. 그렇지? 그거 보고.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하는 거로 그래서 대주제하고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된다니까. 대주제하고 연결. 왜냐면 대주제는 앞에 딱 놓고 그걸 전제로 해서 나머지 전부 이끌고 가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주제하고 연결 안 되면 1점 날아가는 거야. 그거야 그냥 15점 그 5점이나 4점 중에서 1점 날아가는 게 이거 하나야. 그러니까 논술 걱정하지 말라니까. 요 알았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